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9일 전해진 바로는 김희재씨가 자가검사 키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유에라 프로젝트 측 관계자는 인용은 사실과 무관하고 김희재는 현재 확인 중으로 확인되는 대로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임영웅씨 또한 김희재씨와 동일하게 자가검사 키트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기사는 오보이며 이상 증후 없이 건강한 상태로 자가격리를 유지 중이라고 추후에 전해졌는데요. 이에 김희재씨 또한 자가검사 키트 결과가 확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팬들의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김희재씨가 출연 중인 뽕숭아학당 또한 오는 21일 예정된 방송에 결방 소식을 전했는데요. TV조선은 지난 목요일, 화요일 박태환, 모태범씨가 타 프로그램 녹화장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녹화에 참여한 출연자 및 스태프 전원에게 연락을 취해 선제적 검사와 예방 차원의 자가격리를 안내한 후 시행했다. 선제적 검사가 빠르게 이루어졌던 만큼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자가격리 중 추가 확진의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던 중 지난 토요일 장민호 씨에 이어 오늘 영탁 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현재 TV조선에서는 뽕숭아학당 출연진 및 스태프들을 비롯해 조금이라도 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인원들을 대상으로 연쇄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와 자체 격리를 실시 중이며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접촉자 관리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전 제작진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뽕숭아학당은 부득이하게 이번 주 방송을 결방하게 된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시청 권익 보장을 위해 중단 없이 방송 제작에 임하고 있는 방송 종사자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송 파행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팬데믹 사태 속에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팬데믹 사태 방역에 대한 신뢰감을 한층 높이고 방송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간곡하게 요청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돌곰별곰TV도 김희재씨의 결과가 확정이 아니길 바라며 다른 트롯맨들의 빠른 치료가 진행되었음은 물론이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김희재씨의 좋은 소식들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선한 트롯에서 차세대 트롯 문화를 이끌 선두주자는 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벤트 투표에서 김희재씨가 총 60만 6,231표를 획득하며 1위로 등극해 차세대 트롯 선두주자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광고계가 주목해야 할 트롯 가수는 이란 투표에 이어 김희재씨는 2연속 트렌디한 주제에 이벤트 투표에서 연속 1위를 석권했습니다. 이번 이벤트 투표 보상으로 주어지는 홍보 영상은 다음 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강남역에 위치한 전광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라고 선한 프로 측에서 밝혔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선한 트롯 7월 강황전에서도 쟁쟁한 가수들과 함께 랭크되어 김희재씨의 향후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의 따라따라와 클린 버전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에는 클린 버전 김희재 따라따라와 사랑의 콜센터 51화 TV조선 21041호 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영상 속에는 따라따라와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김희재씨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클린 버전 영상 속에서 더 빛나는 김희재씨의 가창력은 팬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특히 김희재씨의 섹시한 매력이 더해져 팬들의 설렘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